날이 추워지며 대방어를 찾는 사람이 많아진 요즘, 방어로 유명한 식당에는 벌써부터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방어의 인기가 뜨거운 만큼 괜찮은 퀄리티의 방어를 먹으려면 오랜 웨이팅을 감수해야 하지만, 추운 날 밖에서 2시간 이상 기다리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엄청난 웨이팅을 겪지 않더라도 양질의 대방어를 먹을 수 있는 식당을 한번 찾아봤거든요. 하지만 생각보다 그런 식당을 찾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괜찮게 방어를 다루는 곳은 거의 다 유명해진 상태더라고요. 그렇다고 포기할 회사랑이 아니었기에 2주가량의 검색을 이어갔고 결국 찾아냈습니다. 직접 가서 먹어보니까 기존의 대방어 맛집과 나름의 차별점도 있고 이 식당만의 매력도 있어서 제 리뷰를 보시고 마음에 든다면 한번 방문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단골들만 즐겼다는 숨어있는 대방어 맛집 리뷰, 그 자세한 이야기는 영상을 통해 보시죠. 오늘 제가 찾아간 곳은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위치한 청조 다도의 수산입니다. 청조 다도의 수산은 송파구의 한 시장에서 만원 횟집이라는 이름으로 오랜 기간 장사를 하다가 작년에 이곳 성내동으로 이전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비교적 깔끔한 내부와 외관 대비 많은 단골이 있는 동네의 맛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식당 외부의 수주를 보면 서울에서 흔치 않은 활고등어도 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활고등어를 먹기 위해 오시는 분도 있지만 이곳은 고등어 초절임이 특히 인기 메뉴라고 해서 대방어를 맛본 이후에 고등어 초절임도 리뷰해 볼까 합니다. 과연 어떨지 너무나 궁금한데요. 얼른 들어가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실내는 테이블 좌석이 여러 개 있었고요. 상당히 넓어서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을 걸로 보였습니다. 이곳은 점심시간부터 영업을 해서 저는 가장 한가할 시간대인 점심쯤에 방문했고요. 오늘 영상의 주인공인 대방어를 주문해볼까 합니다. 이곳의 방어 가격은 다음과 같으며 방어만 주문할 수 있고 방어와 다른 횟감을 섞은 방어 모둠회도 주문할 수 있었습니다. 방어 모둠회를 주문하면 여러 횟감을 맛볼 수는 있지만 방어의 부위가 제한적으로 제공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존의 대방어 맛집처럼 방어의 다양한 부위를 즐길 수 있는 방어의 중짜를 주문했습니다. 참고로 방어는 부위별로 나오는 양이 다 다르기에 소짜를 주문하면 방어 부위가 다양하게 나오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나름 방어 부위를 골고루 맛보고 싶다면 중짜 이상을 주문하는 걸 추천드려요. 그렇게 주문을 마치고 나니 기본 상차림이 준비되었는데요. 이날은 김치전, 참치 장조림, 참치 무조림, 볶음 묵은지, 콘치즈, 번데기, 해초무침, 쌈채소, 미역국, 고구마 튀김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온 찬들은 가볍게 맛보았거든요. 그 중에서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참치 무조림이었습니다. 참치 무조림의 무는 특유의 냄새 없이 적당히 짭짤하고 달큰하며 시원한 맛이 좋았고요. 살코기는 오래 조리한 소고기를 먹는 것 같은 질감이었는데 여기에 무조림에서 느껴졌던 맛이 아주 맛있게 배어있어 회가 나오기 전까진 계속 손이 가는 음식이었습니다. 그 외에 콘치즈는 모짜렐라 치즈를 넣어 치즈의 질감이 그대로 느껴졌고 참치 장조림은 달큰하며 짭짤한 게 데리야끼 소스가 연상되어 심심한 입을 달래는 건 물론 술안주로도 좋아 보였어요. 그렇게 기본 상차림에 나온 음식을 먹다 보니 오늘의 주인공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바로 대방어 중짜. 가격은 6만원이며 보이는 뱃살과 가마살, 등살, 사이살 등 방어의 부위가 골고루 담겨져 제공되었어요. 이날 방어는 12.5kg였으며 활 방어를 잡은 거라서 두껍게 썰진 않았지만 그 대신 넓게 썰어내어 보기보다 그 양은 푸짐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보통 2인 기준 대방어회를 6만원 정도에 팔고 있기에 그런 점에서 이곳의 방어회 구성과 가격은 괜찮은 편이지 않나 싶네요. 그런데 양과 구성이 괜찮다고 해도 결국은 맛이 좋아야겠죠? 그래서 부위별로 맛보았습니다. 일단 먹기에 앞서서 방어회를 봤을 때 혈압력을 제외한 불구스름한 부위가 있죠? 이는 아직 기름이 덜 찬 담백한 부위인데요. 이 부위를 먹을 땐 우리가 기대하는 기름짐은 거의 없지만 산뜻하고 담백해서 나름의 매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겨울이 가까워지면 혈압력을 제외한 이런 불구스름한 부위도 점차 하얗게 변해 지방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영상 촬영을 할 당시와는 달리 요즘 방어는 기름이 꽤 올랐다고 하니까 아마 제가 먹을 때보다 더 풍성하고 고소한 맛을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에도 기름이 덜한 부위가 있다면 간장보단 초장에 찍어 먹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초장의 묵직함과 단맛이 다소 밋밋한 담백한 부위의 맛을 채워주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초장에 회를 찍어 먹는 걸 선호하지 않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께는 기본 상차림으로 나온 볶음 묵은지와 함께 먹는 걸 추천드립니다.
보통 방어가 기름지다 보니까 방어 전문점에 가면 묵은지를 많이 내어주시는데요. 이는 새콤함으로 방어의 기름짐을 중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볶은 묵은지는 기름짐을 식혀주는 것도 있지만 볶는 과정에서 양념을 더했는지 단맛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초장에 싫은 분은 이 볶은 묵은지를 기름진 부위뿐만 아니라 담백한 부위와 함께 드셔도 만족하시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사이살을 먹어보았는데요. 이 사이살은 보통 혈압력 부위만 잘라서 주지만 이곳은 일반 살코기 부위와 함께 내주어 사이살 특유의 강한 탄력과 방어 살코기의 탄력, 이 비슷한 듯 느낌이 살짝 다른 두 식감이 함께 느껴져 식감으로 즐기기 좋은 부위라고 보았습니다. 이 역시 묵은지와 잘 어울렸고요. 이렇게 담백한 부위를 어느 정도 먹고 난 후에는 아직 기름이 덜 찬 시기에도 기름짐을 느낄 수 있는 이 부위를 맛보았습니다. 바로 뱃살이죠. 이 뱃살도 묵은지와 함께 먹어봤거든요. 우선 기름짐은 과하지 않은 선에서 충분했으며 묵은지와의 조합은 삼겹살의 김치처럼 찰떡 조합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묵은지 특유의 고소한 내음도 기름진 방어회와 새콤한 묵은지의 조합에 위트를 더해준 느낌이었고요. 이 묵은지가 입에만 맞는다면 이곳의 방어회는 정말 맛있게 드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방어회를 먹고 나니 생각보다 배가 찼는데요. 하지만 이곳에 오면 꼭 먹어야 하는 게 있다고 해서 그 음식도 주문해 보았습니다. 바로 고등어 초절임 소짜. 가격은 35,000원이며 초절임한 고등어 한 마리를 썰어서 그 위에 직접 갈아낸 생강과 파를 듬뿍 얹어서 내어주셨습니다. 근래 들어 고등어 초절임을 선보이는 식당이 많아져서 사실 회를 좋아하는 분들 입장에선 그렇게 낯선 음식은 아닌데 어떤 점이 그렇게 특별한 걸까요? 눈으로 보기엔 파가 많이 얹어진 것 외에는 특별한 점을 찾지 못해서 일단 한번 먹어보았습니다. 이 고등어 초절임은 우리가 먹던 것과는 확연히 달랐어요. 요즘 고등어 초절임을 제공하는 식당은 회의 식감을 그대로 살리는 편인데 이곳은 초양념으로 고등어 살코기를 완전히 응고시켜 회의 질감이 아닌 마치 살코기를 익힌 것처럼 묵직한 식감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맛은 흔히 접하는 고등어 초절임보다 초맛이 꽤 있는 편이었는데요. 그 초맛은 간과 단맛이 받쳐주고 있어 새콤하면서도 묘한 중독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고등어 본연의 맛과 씹을수록 올라오는 감칠맛이 좋아 기존의 고등어 초절임과는 또 다른 느낌으로 매력 있다고 보았습니다. 참고로 파와 생강은 비린내를 잡기 위해서 얹었다고 하지만 생각보다 고등어 초절임 맛이 깔끔해서 비린내는 전혀 느끼지 못했고 예민한 분들도 파와 생강 덕에 편하게 드시지 않을까 싶었고요. 회의 식감과 맛이 아닌 정말 초절임이라는 말에 어울리는 신맛과 묵직한 식감에 다소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분명 매력이 있기에 저처럼 단품을 주문해서 맛보거나 혹은 고등어 초절임이 포함되어 있는 모듬회를 주문해서 한번 경험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단 신맛이 꽤 있다 보니까 새콤한 걸 선호하지 않는 분께는 활 고등어회를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회를 먹고 난 후에는 횟집의 디저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서더리 매운탕도 주문했는데요. 가격은 8,000원으로 겉으로 보기엔 그냥 평범한 매운탕이었습니다. 그래서 잘 끓인 후 국물을 맛보았는데요. 그 맛은 무겁기보다는 깔끔하며 고춧가루의 칼칼함이 두드러지기보다는 청양고추의 깔끔한 매운맛이 전반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매운맛이 두드러지는 건 아니었기에 이런 맛을 선호하신다면 한번 주문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네요. 참고로 단골분들은 이곳의 지리를 좋아한다고 하기에 저는 맛보지 못했지만 지리를 주문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숨은 대방어 맛집 청주 다도의 수산에서 만족스럽게 회를 즐겼는데요. 사실 이곳은 대방어 전문점이라기보다는 양질의 회를 즐길 수 있는 식당입니다. 그럼에도 대방어 맛집이라고 소개하는 이유는 양질의 큰 횟감을 고집하는 곳이기 때문이죠. 물론 모든 어종이 클수록 맛있는 건 아니지만 대방어의 경우 클수록 그 맛이 좋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곳의 대방어는 퀄리티가 좋다고 보았으며 무엇보다 6만원의 중짜 이상을 주문하면 부위가 비교적 골고루 나온다는 점에서 웨이팅으로 치이는 기존의 대방어 맛집을 대신할 식당이지 않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곳과는 다르게 볶음 묵은지를 주는데 기존의 대방어 맛집에서 제공하는 묵은지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어 올 겨울 맛난 대방어를 맛보고 싶은 분이라면 이곳을 한번 방문해서 드셔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도 너무 친절하시고 볶음 묵은지와 방어의 조합도 좋고 고등어 초절임도 옛날 일식집에서 제공하는 스타일이라서 이날 새롭고도 기분 좋게 회를 먹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회사랑은 이만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들 안녕.